저 대만 친구가 선물해 줘가지고 한국에서도 올리브영 같은 데서 많이 파는 그건데 저 먹어보려고요. 지금 뜨거운 물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꼭 흔들어야 되나? 200ml 물 넣고 3분에서 5분 있다가 먹으면 되네요. 오븐으로 군 고구마를 구웠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날씨 추워져가지고 고구마 먹고 싶어가지고 오븐으로 구웠어요. 아까 방금 만든 이 밀크티 잘 보이시나요? 밀크티를 마시면서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미국 오기 전에 되게 누군가한테 질문하기는 조금 그렇고, 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군고구마. 색깔이 호박고구마 색깔이에요. 맛은 어떨지. 얘기한다고 해놓고 계속 먹는 것만. 색깔은 되게 달것 같은데, 막 엄청 달진 않아요. 역시 고구마도 한국 고구마가 더 맛있는 걸로. 이것도 약간 밍밍한 맛인데? 네, 이제 고구마 밀크티를 다 먹었으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정말 학비가, 대학 학비가 비싸요. 근데 이렇게 비싼 곳에서 스위대나 의대나 이런 메디컬 계열은 정말 학비가 비싸거든요. 저희 학교가 학비가 진짜 싼 편인데도 1년에 4만 8천 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5천만 원 정도 하죠. 근데 뭐 다른 학교는 6만 불, 7만 불, 8만 불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럼 학비로만 순수하게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아무튼 사실 저는 이렇게 막 PhD 학생이나 이런 식으로 막 누군가한테 스칼라십을 받고 오는 학생이 아니니까 제가 자비로 학비, 생활비 모든 걸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한테 사실 돈 얘기를 물어보는 거 되게 불편하고 실례가 될수 있어서 막 대놓고 물어보기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메디컬 계열의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뚝 터놓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은 주마다 물가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뭐 지출하는 부분도 당연히 다를 거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평범한 한국 여자가 미국의 물가가 싼 미주리가 또 좋은 점이 미주리가 미국 50개 주 중에서 물가가 여섯 번째로 싸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싼 주가 미시시피고 그 다음에 알켄서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테네시, 미주리 이 순서로 미국이 이제 여섯 번째로 물가가 싸거든요. 다행히.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출국 준비할 때 얘기부터 해볼게요. 출국 준비할 때 비자 서류 제가 얼마든지 정확한 액수는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한 200불 가까이, 200불 조금 넘었나?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00불이라고 잡을게요. 200불 정도 들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이랑, 그리고 그 예방접종 증명서 같은 거를 떼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스위대 학생은 특히나 광견병 주사도 3회나 맞아야 되고, 예방주사만 되게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그거 서류 떼는 것까지 해서 한 35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편도 비행기 값 90만 원 해서 출국 준비할 때한이 정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해서 초기 정착할 때, 그러니까 집이 그냥 이렇게 미국은 풀 옵션인 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덩그러니 방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가구도 사야 되고, 침대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생필품이나 가전제품을 사야 되죠. 이제 그런 거 구입하는데 한 800불 정도 돈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세를 내야 돼요.
그거 다 합쳐서 저는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차에 큰 욕심이 없어서 한 이거는 한 1,500불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비가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고 미국에서 운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비가 되게 비싸요. 그냥 보험비만 1년에 한 2,400불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미국은 또다 의료보험이 사보험이고 그래서 비싸잖아요. 근데 학생이라서 그나마 조금 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달에 한 120불 정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12달 곱하면 1,400불 가량 이제 지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Renters Insurance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화재가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이래서 내 소지품이 없어졌을 때 그거를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도 드는 게 좋다고 해서 인슈어런스도 1년에 159불 주고 보험을 들었고요. 그리고 렌트비는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사람마다 주마다 차이가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저는 한 450불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하우스라서 룸메이트랑 쉐어하니까 더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제 카드 대역을 6개월 동안 쫙 봤어요. 그러니까 한달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주유비, 그리고 식료품, 외식, 쇼핑, 그리고 공과금, 인터넷,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거, 그다 합쳐서 한 평균적으로 800불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800불 평균 잡아서 800불 하면은 곱하기 12 하면 9,600불 정도 나오죠? 그래서 총한 8만 불 정도가 들고요. 이거를 오늘 환율로 곱해보면 1,181원이거든요. 이걸로 곱해보면 9,440만 원 정도가 1년에 듭니다. 네.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저한테도 되게 큰 돈이고, 오늘도 새삼 이걸 계산해보니까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녀야겠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 어떤 뭐 미국 생활이라든지 유학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으로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국 스위덴 유학 1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뵐게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